예,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지 주요 뉴스 중심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카드를 언급한 데 이어서 유럽 최대 원전 단지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습니다. 원자로 6기가 모여 있고 우크라이나 전력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곳인데 러시아군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대형 핵 참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내려꽂자 불기둥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공격했습니다.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가운데 6기가 모여 있는데 여기서만 전체 전력의 25%를 생산합니다. 원자로 건물을 타격했다면 방사능 유출의 피해 규모는 체르노빌 때의 10배 이상입니다. Існує реальна загроза ядерної небезпеки на найбільшій атомній електростанції Європи. 우크라이나는 이곳을 러시아군에 뺏겼습니다. 민간인 희생은 늘어갑니다. 키이우 북동쪽 체르니히우에선 하루 새 최소 47명이 숨졌습니다. 어렵사리 열린 2차 회담에서 양측은 민간인들이 탈출하고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할 인도주의 통로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다 빠지고 나면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담판을 제안했습니다. Меня не надо на 30 метров держать. Я не кусаюсь. Я нормальный мужик. Сядь со мной. Поговори. Чего ты боишься? 수도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은 연료 보급을 제때 못 받아 사흘째 멈췄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